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초조한 것 같아요. 조금만 힘을 더 밀면 될 것 같은데 이때 이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공정성을 촉구하는 이야기라도 한번 하면은 힘의 균형이 완전히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는데 그 양반은 참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이 선관위가 보시게 되면은 사전투표 핵심 독소조항은 두 가지입니다. 인쇄 날인을 해가지고 위조투표지를 제조하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선관위의 최후 방어선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결판이 나겠죠.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투표 마감일 즉시 삭제. 이런 사전투표자 수를 누구도 확인을 못하도록 그렇게 2015년인가 선관위가 만든 신설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친구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계속해서 조작을 해왔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2014년 1월 17일 날 강제조항입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은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사전투표용지를 투표자에게 교부한다. 이것을 같은 날 얼마나 이렇게 무도한 인간들입니까? 사전투표관리관은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14년 1월 17일 날 이게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선관위원장이 누구였는지 선관위 사무총장이 누구였는지 선관위 사무차장이 누구였는지 이 인간들이 다 부정선거에 관련이 된 겁니다. 이거를 2015년도 8월 13일 날 독소조항 가운데 두 가지 두 번째가 사전투표장 신분증 이미지 전자적 이미지는 투표일 마감 시간이어 즉시 삭제한다. 사전투표자들 아무도 알 수 없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댓글에 남겨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2015년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사전투표를 하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이후에 투표용지를 받아야 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인의 투표 마감 시간까지 보관해야 된다. 이 2015년 8월 13일 날 개정이 됐네요. 이거를 여러분 이거를 선관위가 지난 12월 달에 개정을 한 겁니다. 어제 방송할 때 이걸 제가 몰랐고 이 내용을 제보한 분도 이 내용을 확인을 못하신 것 같아요. 12월이니까 바로 며칠 전입니다.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는 선거일 이후에 30일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된다. 2024년 12월 15일입니다. 국민의힘의 공정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 11월입니다. 선관위 측이 국민의힘이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차해서 여러분들 이거를 자진해서 30일까지 연장한 겁니다. 선관위 측도 현재 분위기를 미뤄보면은 이거를 그대로 끌어가기가 힘들다. 옛날 방식으로 그거를 아는 것 같아요.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는 선거일 후에 30일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된다. 완전히 다른 내용인 겁니다. 12월 15일 날 신설한 겁니다.
신설하고 이걸 개정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아, 이 인간들이 쫓기는 입장이구나. 초조하구나. 이거를 제가 확인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KB님이 너무 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2023년 12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인 신분증 전자적 이미지 즉시 삭제를 30일간 연장하는 관리규칙 개정을 서둘러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입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기들 입장을 무한정 밀어붙일 수가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깨우친 겁니다. 이때 이런 대통령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선관위가 겉으로는 번들하게 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초조해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여기서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공정선거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분들이 무게중심을 잡고 선거관리위원회 최후의 방어선인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을 통한 위조투표지 제조를 봉쇄를 하게 되면은 4월 10일 총선에 완전하진 않지만 그나마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분들에게 좀 호소도 하시고 업소도 하시고 요구도 하시고 주당도 하셔서 반드시 인쇄 날인 문제를 이번에 근절시켜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이 나가고 나면은 특히 선거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제가 꼼꼼하게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를 확인을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몇 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인쇄 날인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정식님입니다. 후원님이 사전투표를 폐지가 안 되면 당일 현장 수개표 합시다. 투표함 보관 이동은 부정선거의 온상입니다. 표를 갈아넣는 그냥 온상입니다. SK님은 학교에서 OMR 답안지 제출 이후에 학생 개개인이 학인 이후에 학인 도장 사인이 있어야 중간 기말고사 출력 이후에 다시 확인하고 이상이 없어야 합산해서 기말 종합성적 9등급 출력해서 배부가 됩니다. 이상이 있으면 다시 무효하고 다시 조정하고 합산하여 9등급 부여하는 것이 학교의 전산처리인데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로 얽힌 불행한 나라로 전락하지 않게 돼야 됩니다. 투표관리관이 당일 선거 때 책상 앞에 도장 얹어두고도 도장을 찍지 않고 투표지 돌리는 건 제가 적발하고 선관위에 신고해도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전자적 이미지는 지체 없이 삭제해야 된다는 것은 당선자 발표 후 투표지는 즉시 소각해야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범죄를 앞장서서 저지르고 나서 증거를 없애려면 이미지 사진을 없애버려야 완전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더 놀라운 것은 각 지역구에 속해 있는 읍면동 단위까지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의 극심한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이 일사불란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250개 선거구가 아니라 3000개 이상의 읍면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3000개 이상의 동전을 던져 모두 앞면이 나오는 확률입니다. 대한민국의 직성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투표관리관 일당이 15만 원이라는 그런 어제 방송을 보시고
한 분이 글을 남겼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선거 업무에 지원해서 현장에 나가면 직급에 관계없이 7, 8만 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현장마다 약간씩 달랐지만요. 도장 날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소리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듯 착착 돌아갑니다. 같은 구청에 수십 년씩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모두들 다른 부서 혹은 다른 동에 근무를 한다 해도 너무나 모두를 잘 알고 있고 직급별로 서열이 있기 때문에 팀워크가 착착 맞아 돌아갑니다. 직인 찍는데 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유일하게 인쇄 날인을 고집하는 근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직접 투표 여러분들 관리를 해보신 전직 공무원께서 실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의 악랄함과 교활함은 이미 악의 축을 깊숙이 뿌리 박았습니다. 이 뿌리를 걷어내지 않으면 이 나라는 수렁으로 영원히 빠져들고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큰일입니다. 왜 이런 큰 부조리에 모두 입을 닫고 있는 거죠? 지금 조달청에 긴급 입찰 공고가 떴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함 CCTV를 설치하고 운용할 업체를 찾는 것 같습니다. 너무 뒤늦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진짜 별로 부정선거 대비하는 게 없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사전투표함 CCTV를 저렇게 뒤늦게 업체를 찾아 운용하는 게 좀 무리라고 보입니다. 뭔가 느낌이 안 좋습니다. 아니 CCTV 보러 선관위 방문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쇼온 겁니다. 선관위는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이 인간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인 겁니다. CCTV를 구청 여러분들 구청 본인들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선거관리위원회 입구에 설치한다는데 그걸 보고 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참말하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참말하는 것을. 모두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다 면피하기 위해서 본인들에 대해서 이런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